안녕하세요. 효명고 2학년 학생 여러분, Practical English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26쪽과 27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자, 26쪽은 지금 현재 선생님이 화면 왼쪽 아래에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고 있는데, 여러 인물들이 있고요. 이 인물들의 직업을 영어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27쪽을 보시면, 뭔가 우리가 좀 활동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활동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이미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과서 보면 좋은데, 교과서가 없어도 학습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냈니? 영어로는 이렇게 물어봐요.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냈어? How have you been? 대답은 이렇게 해요. I've been fine. I've been good. It's been okay. 잘 지냈어? Have you로 물어봐서 답도 I have, it's been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직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할 건데요. 예, 직업, job, 영어로 job이죠. 진로라는 단어 우리 아마 고등학교에 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로는 영어로 career, 직업을 뜻하는 career와 path, 길이라는 뜻의 path가 합쳐져서 진로라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areer path를 차근차근히 쌓아가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죠. 그 전에 세상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일단 교과서에 나온 직업 중 여러분한테 약간 낯설 수 있는 것들 다섯 가지만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박지성의 직업, what's his job, soccer player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낯선 것들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단어 같이 발음해 볼게요. philosopher. 한번 더, philosopher. 강세가요, 오에 있고요. 그러면서 아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 한번 더요, philosopher. 자, 교과서에 보면 philosopher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얼굴 아래에 쓰여져 있군요. 소크라테스는 그럼 직업이 뭐였나요, 여러분? 맞아요. 맞았어요. 예, 철학자죠, 철학자. 철학자를 우리가 필라소퍼라고 부릅니다. 자, 옆으로 가볼게요. 비토벤,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을 컴포저라고 합니다. 컴포저,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작곡하는 사람, 작곡가 컴포저. 물론 뮤지션이란 표현도 있지만, 뮤지션은 음악을 뭐 연주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하죠. 컴포저는 그중에서도 작곡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세 번째 거 한번 발음해 볼까요? 톡쇼 호스트. 톡쇼 호스트. 자, 호스트는 원래 주인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주민 아니에요? 주인. 토크쇼의 주인이에요. 아, 그러면 토크쇼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진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톡쇼 호스트라고 하죠. For example, 유재석 is a very famous talk show host in Korea. Oprah Winfrey is another famous talk show host in the US.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자, 다음 거 발음해 볼게요. Physicist. 한번 더. Physicist. Physicist는요, physics를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physics는 뭐냐? 선생님 여기다가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피직스는 물리학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듯이. 그런데 뒤에 IST를 붙여요. 영어에서는 어떤 단어에 IST를 붙이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생기죠. 물리학자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스펠링도 어떻게 써요? 예, 좀 영어랑 다른 언어잖아요. 아인슈타인 이렇게 쓰고 발음은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Einstein was the most famous physicist in the world. 그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물리학자죠. 그 다음요, animal behavior researcher. 한번 더.
animal 동물, behavior 행동, 행동, researcher 연구가, 아, 뭐 한 사람이야?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animal behavior researcher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제인 구달이라는 아주 저명한 그 오랑우탄이나 침팬지의 행동을 특히 많이 연구하셨던 학자의 사진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밖에 옆에는 빈칸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빈칸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한국어로 여기 뜻을 쓰시고 영어로 사전에서 찾아서 써봅니다. 뭐 teacher 같이 맨날 보는 사람,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직업명 말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좀 알아보고 싶었다라든지 아니면 나의 사실은 꿈이 이거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첫 번째 과제입니다. Alright,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진로 얘기를 이번 단원에서 이번 그 차시에서 많이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진로를 잘 설정하려면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그렇죠. 나는 도대체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게 사실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하고 싶다, 흥미롭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흥미만큼 또 중요한 게 그 일을 얼만큼 잘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자,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아니고 하월드 가드너라는 미국의 한 저명한 심리학자가 인간에게는 총 9가지의 지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공부 잘하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노래를 잘하는 것도 음악 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운동을 잘하는 건 운동 지능이 뛰어난 거라고 가드너는 얘기했어요. 그렇게 치면 세상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 없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의 제목이 바로 뭔가 보겠습니다. Different ways of being smart. 지능 있는 똑똑한 것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학을 잘해야 똑똑한 건가요? 영어를 잘해야 똑똑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는 모두 다 지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너는요, 인간이 이러한 지능을 두세 개 이상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얼만큼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완성된다, 형성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가드너는 사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Multiple intelligence라고요. 우리말로는 다중 지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다중지능.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지능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지능에서 어떤 것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는 거. 아홉 가지를 이 사람이 정해놨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조금 더 심플하게 여덟 가지로 정리를 해줬고요. 어휘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 여덟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Word, music, people, self, nature, picture, number, body. 얘네에다가 smart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 재능이 있는, 그 지능이 있는 이라는 뜻을 우리가 한번 지금 만들어 볼 거예요. 각각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읽고 왼쪽 빈칸에 어떤 지능인지 한번 찾아 써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지능입니다.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은 are interested in, 흥미가 있습니다. Working with numbers, 숫자를 가지고 일하는 것에. 느낌 맞죠,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스마트예요? 그렇지, 그렇지. Number smart 하겠군요. Number smart. 우리말로 하면 요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네요. 수학 지능이 있는. 자, 넘어가기 전에 어법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요런 표현 우리가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in까지. 자, 비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interested 하고요. in 뭐뭐뭐 하면 뭐뭐에 흥미가 있다.
앞으로 이 표현 여기서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꼭 알아둡시다. Be interested in. Okay. 자, 첫 번째 우리 number smart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 어떤 지능에 대한 설명인가 한번 볼까요? These people, 이 사람들은 enjoy reading, writing, 읽고 쓰는 것을 즐기고요. Or 또는 solving crossword puzzles. 크로스워드 퍼즐 해결하는 것을 즐겨요. 자, solving은 해결하기, 풀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원래는 solve라는 말에서 왔겠죠? 크로스워드 퍼즐은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뭐 까만 칸 있고 막 그래가지고 글자 맞추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글자 맞추는 퍼즐이요.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글씨랑 관련된 일을 하네. 그런 지능이 있네. 그렇다면 무슨 스마트가 될까요? 그렇지 그렇지. Word smart가 되겠네요. Word smart. 선생님 word smart예요. I am word smart.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있겠죠? Word smart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언어 지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 지능. 세 번째로 가기 전에 역시 또 어법 하나 짚어드릴게요. enjoy, 즐기다라는 동사는 뒤에 반드시 이렇게 ing 형태를 데리고 오게 되죠. enjoy, ing 들어봤죠? 한 번 더 해석하면 읽고 쓰고 크로스워드 퍼즐 해결하기를 즐긴다 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지능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They are good at communicating and understanding others' feelings. 자, 요걸 잘 해석하려면 사실 이 표현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요번엔 어법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be 동사 뒤에 good, 좋은이라는 뜻의 good을 썼는데 at을 썼어. 그리고는 그 뒤에 ing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요게 무슨 뜻이 되니? 그렇죠, 그렇죠. 뭐뭐를 잘하다 라는 뜻이 돼버리죠. be good at 하면 뭐뭐를 잘하다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잘해? 아, 의사소통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렇죠, feelings, 감정을 understand, 이해하는 걸 잘해. 아이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무슨 스마트하다라고 우리 위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people smart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우리말로 하면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되게 멋있는 말이다. 그쵸?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 즉 people smart 한 사람은 주변에 친구도 많겠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심성을, 그런 능력을 가졌겠죠. 네 번째로 가볼게요. 조금 속도를 내볼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These people are skilled in understanding themselves. 이 사람들은 뭔가 잘한다는 것 같은데요. 오요요요요요요. 셀브즈입니다. 그들 자신을,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어우, 모르는 단어 나왔니 혹시? skilled, 숙련된, 숙달된, 능숙한, 이런 뜻이죠. 아,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무슨 스마트일 것 같니? 위에서 골라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네요. 셀프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셀프 스마트한 사람들은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자기를 잘 챙기는 거잖아. 개인 내적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적 지능. 자기의 안을 잘 살피는 거야. 개인 내적 지능을 가진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네,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 지운 거 아니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개인 내적 지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네, 계획 잘 세우고요. 자기 반성이랄까? 계획, 내일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계획 같은 걸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 사람은 딱 봐도 여러분 알것 같아. 그쵸? 뭐래요? They enjoy singing or playing musical instruments. 아이고, 이 사람들 뭘 잘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 노래 잘한대. 그러면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을 먼저 써볼까요? music smart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music smart 한 사람을 그럼 이제 우리말로는 음악 지능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음악 지능. 그런데 이 음악 지능이 있는 사람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표현이 하나 나와서 요 단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요 단어입니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musical instrument. 한번 더. musical instrument. 뭐일 것 같아요? 악기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악기요, 악기. 그래서 이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들은 뮤직 스마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좀 뮤직 스마트 하지 않았어? 지난 시간에? 나 노래 좀 잘했지?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 am music smart because I like singing. I am good at sing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Next one. These people are fascinated. 오 마이 갓,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온 것 같아. 요거는 별표를 좀 쳐놓을까? 자, 한번 같이 발음해 볼게요. 한번 더. fascinated. 한번 더. fascinated. fascinated는 매료된 이라는 뜻이야. 그 뒤에 with를 꼭 같이 붙여서요. 뭐뭐에 매료되다, 끌리다. 요런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되다요? 되다. 시가 안 이쁘게 써져요. 미안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딱 봤더니 이미지에 매료되는데, 아하하, 어떤 스마트다? 위에 있는 단어 중에선. 그렇죠. picture smart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선 picture라는 표현 썼는데, 3차원 공간에서의 인지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말로는 공간지능이라고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공간지능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좀 어떤가요? 공간지능이 있으신 편인가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y have the physical skills that dancers and athletes require. 요 단어 발음해 볼까요? athlete. 운동선수라는 뜻이죠? 아래. 이 친구가, 네. 좀말안 듣네. 운동선수. 운동선수. 네. 이제 조금 잘 써지네요. 댄서들과 운동선수들이 require, 요구하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what smart 할까? 그렇죠. body smart 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말로는 신체 지능의, 신체 운동 지능,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체 지능. 저는 진짜 바디 스마트 하지 못해요. I'm not body smart. 제가 운동을 좀 못하는 편이거든요. 아, 이런 사람 부럽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 볼까요? 마지막 유형. They like to observe things in nature. 자, 무슨 단어 눈에 띄나요? 그렇죠. nature. 그렇다면 마지막 지능은 nature smart가 되겠고요. 우리말로 하면 자연지능.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연지능이 있는 사람, 근데 단순히 자연 좋아한다가 아니야.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어휘가 눈에 띄어요? 맞아요. observe라는 단어 있어요. 발음해 볼까요? observe. 한번 더. observe.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nature smart 한 사람은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훌륭하죠. 그쵸? 자, 이렇게 무려 8가지의 지능이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different ways of being smart. 다른 말로는 multiple intelligence에 관한 얘기였어요. 자,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여러분, 분명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이 자기소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뭔가 나를 잘 설명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요.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나를 잘 안다면 적도 잘 알고 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 아시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쌤이 지금부터 이 smart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저를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용을 빈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얘기 적는 거 아니에요. 누구 얘기 적으라고? 응, 자신의 얘기, 당신, 여러분, 각자의 얘기를 쓰고 소리 내어서 한번 발음도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선생님 예시를 한번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I think I am world smart. I love to learn languages. 어때요? 사실이죠. I think I am world smart. 저는 언어지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I love to learn languages. 전 언어 학습을 좋아해요. 자,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알맞은 형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Also, 또한, I am music smart. 저는 음악 지능이 있는데요. Because, 왜냐하면, I am good at singing. 저는 노래를 잘하거든요. 더 길게 쓰면 더 좋아요. 선생님은 짧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지켜야 되는 법칙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to 뒤니까 여기에 무슨 형태를 써야 되니? 그렇죠. 동사 원형 형태를 꼭 써주시고요. be good at, 아까 위에서 설명했죠? 뒤에는 ing 형태를 꼭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두 번째 실용 영어 수업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땠어요? 저는 즐거웠어요. 여러분도 즐거웠길 바라고요. 자, 각자 자기가 어떤 스마트인지 꼭이두 가지 채워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이번 주 수업은 끝입니다. 참고로 난 멀티플 인텔리전스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뭐 심리학이라든지 교육학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들이거든요. 알고 싶다면 밑에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여러분의 질문과 피드백 환영합니다. 댓글 또는 뭐 선생님한테 보내는 메시지 등등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보내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See you next time, guys. Bye bye.